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많은 중년의 싱글 남녀들이 누군가는 만나고 싶은데 아직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또 나에게는 어떤 사람이 맞는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남들이 다 좋다는 사람, 여자 입장에서는 능력 있고 매력적인 남자, 또 남자들은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를 원했겠죠. 근데 최근에 제가 깨닫게 된 거는 남녀 사이에서 남자가 경제력이 있냐 없냐, 여자가 이쁘냐 안 이쁘냐, 그리고 뭐 사랑을 하냐 안 하냐, 우리가 이런 문제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결국 남녀는 이것이 맞지 않는다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3년간 사귀었던 사람과 이별을 했어요. 어렵게 연애를 시작했고, 또그 사람과 길게 평생을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성공적인 연애를 해서 남자가 경제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또 여자가 그렇게 이쁘지 않아도, 우리 평범한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알콩달콩 예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를 보면서, 그래, 저렇게 나이 들어서 내 짝을 만나서 소소한 일상을 나누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성공적인 연애를 하시기를 바랬어요. 근데 불행히도 정말 전혀 생각지 않게 이별을 했습니다. 이제 한두달 정도 됐는데요. 왜 이별을 했을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포기할 거 하고, 이제는 모든 게 익숙해져서, 그래, 이제는 준비가 됐어, 이런 마음으로 정말 편안해질 이때에 왜 우리가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왜 다시 돌아갈 수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문제는 삶을 바라보는 그 삶의 지향점이 너무 달랐다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콩깍지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이렇게 다른 남녀가 이제 서서히 맞춰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게 성공적으로 잘 맞춰지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만나서 이렇게 중간에 보라색이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아마 남녀가 될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빨간색과 주황색인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같은 삶의 지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렇게 잘 이겨나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 다른 남녀가 만나서 서로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삶의 지향점이 다른 상태에서 2,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해가 되고, 또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면서 화가 나고, 또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들이 나한테 피곤함을 느끼게 하고, 왜 그랬을까? 그런 순간이 이제 점점 반복이 되는 거죠.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국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자꾸 저 사람은 저렇게 살자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2, 3년 동안 노력해왔던 게 이제 한계가 온 거죠. 그 갈등이 깊어지게 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그러면 이제 한번 확 부딪히겠죠. 서로가 다르고 또 바라보는, 삶을 살고 싶은 그 방향 자체가 너무나 달랐다라는 게 쌓인 상태에서 최후의 어떤 결단을 내리고 난 후에는 이게 다시 붙여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살고 싶은 삶의 지향점이 같았다면 다시 회복을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래, 우리 다시 잘해보자. 우리 여지껏 잘했잖아.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그래, 이게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각자 길을 가는 게 낫겠다라고, 그런 결론이 들었냐면, 지금 서로가 다시 마음을 잘해서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분명히 간다 하더라도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그 삶의 지향점에 맞춰주지 않으면, 그냥 따라가 주지 않으면 결국은 똑같은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사람은 바뀌지 않으니까, 또그 맞지 않는 삶의 지향점 때문에 또 같은 결과가 오고, 또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를 낳고
서로 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처음 결혼한 사람과 오래오래 잘 사는 그런 부부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부들은 어떻게 저렇게 오래 살수 있을까? 저는 항상 친한 언니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한 사람하고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농담처럼 물어보지만 그 사람들은 삶의 그 지향점이 같았거나 강한 한 사람에게 맞춰졌거나 아니면 둘이 서로 희석이 돼서 중간점을 찾았거나 그렇게 해서 아마도 오랫동안 살수 있지 않았을까. 앞으로 누구를 만나고 려고 할때 이상형을 만나든 아니면 스쳐가는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들을 만날 때그 사람이 지금 현재 매력이 있냐 없냐, 그 사람이 뭐 재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과 오랫동안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와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라 그랬어요. 앞으로 70대가 됐을 때, 80대가 됐을 때 내가 이 사람하고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 지금 당장의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과 꿈꾸는 미래가 같다면 충분히 그 사람하고 어떤 갈등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삶의 그 지향점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각자가 갖고 있는 꿈이 있잖아요. 재벌이 되는 게 어떤 사람은 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이 그 사람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다른 꿈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적어도 비슷한 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기준이 똑같아야 돼요. 어떨 때 나는 행복을 느끼는지, 나는 이럴 때 행복을 느끼는데, 저 사람은 나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면, 그건 역시도 저는 그 삶의 지향점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잘 살고 싶고, 또 사람 욕심도 많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베풀고, 사람들로 인해서 행복을 얻고, 또 일을 통해서 성취욕을 얻는 걸 저는 제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살고 싶은 그런 삶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또그 힘듦이 이런 지침을 만들었고, 이제 이렇게 지쳤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탄력성을 이미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만나시든지 간에 그런 삶의 지향점이 나와 비슷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도 알수 있고요. 또한 사람과 많은 대화, 그냥 쓸데없는 대화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 마인드, 그 사람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이 사람의 미래에 어떤 꿈이 있는지, 이런 미래의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신다면, 아, 그 전에 내가 먼저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인지, 나의 그 중심을 먼저 세워놔야 여러분들이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기가 쉬워지겠죠. 그걸 찾지 않고 누구를 만나면 어떤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 만나봤다, 저 사람 만나봤다, 헷갈리다가, 재다가 이제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결국 좋은 사람 다 놓치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 노후를 오래 갈 사람을 만약에 찾으신다면 이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때 행복한 사람인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미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바이.